네, 안녕하세요. 조정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CR API라고 하는 이 취약한 환경들을 구성하는 방법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치하는 과정들은 굉장히 간단하고요. 우리가 CR API 환경들을 구성하고 실습하기 전에 이게 이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이론적으로 설명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CR API 같은 경우는 OWASP에서 제공해주는 그런 취약한 환경입니다. 10가지 API 보안 위협들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챌린지 방식으로 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요, 다 취약점을 의도적으로 이제 노출되어 있는 것이다. 우리가 뭐 앞에서 배웠던 여러 가지 취약한 환경처럼 웹 서비스 환경으로 API 함수, 요즘은 이제 API 환경들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뭐 금융권도 그렇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에서 API 형태로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해킹을 할 수가 있는가를 실습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그런 환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아래쪽에 보면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좀 가지고 있다. 뭐 이렇게 가볍게.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후에, 클라우드 서비스나 그런 데서 구축하기 굉장히 좋은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웹 서비스 환경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인증과 관련된 그런 환경들.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자동차하고 관련된 자동차 뭐 판매, 그런 사이트하고 관련된 걸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런 관련된, 환경들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 메일 서비스, 그 다음에 NoSQL 데이터베이스를 또 사용하고 있고, PostgreSQL SQL 같은 경우에도 데이터베이스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서버에서 주고받고 할 때, 저희가 이제 그 버프 스위터나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중간에 API 서버에서 어떻게 이것들을 조작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것들에 대한 홀드를 찾아낼 수가 있는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설치하는 그런 것들을 설명을 우선 드리고요. 직접 할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CR API 애플리케이션 같은 건 이제 B2C 모델입니다. 자동차 정비사로부터 이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웹앱 설계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요. 계정 생성 같은 거나 자동차 관리, 그 다음 정비사를 찾고 그런 것들 검색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서비스 요청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다른 사용자의 그런 정보들을 우리가 획득할 수가 있는가, 아니면은 어떤 데이터들을 조작을 할 수가 있는가, 이런 여러 가지들이고요. 그 다음 블로그 게시물하고 댓글 달 수 있는 커뮤니티 기능들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를 하시면은 이런 환경들이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정보에서 어떻게 이제 정보들이 우리가 조작을 할 수가 있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것을 이제 설치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도커하고 도커 컴포즈가 여러분들이 설치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칼리 리눅스 환경, 그러니까 공격자 서버하고 어차피 희생자, 어차피 요것은 이제 도커 컨테이너에 설치가 되면은 내부적으로 여러분들이 테스트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같이 그냥 설치를 하도록 할 겁니다. 별도의 서버들을 구성하지 않고요. 어차피 이제 서버 설정에 관련된 취약점들은 없고 다 이제 API, 우리가 통신하는 과정에서 취약점이 있는 거기 때문에 실습하는 데는 전혀 다를 것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도커 컴포즈 같은 경우에는 1.27 이상으로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최신 버전 그냥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칼리 리눅스 쪽에서는 apt 업데이트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docker.io 요거 설치하시고, 그 다음에 docker compose 이 두 개를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앞에서 이제 docker 컨테이너를 제 강의를 들으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docker 컨테이너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라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리 빌드된 이미지들을 좀 사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도커 컴포스 얀 파일을 우리가 다운로드를 받을 것이고요. 그래서 CRL을 이용해서 여기 해당 이쪽 OWASP에서 제공해주는 이쪽 사이트 GitHub 쪽에서 다운로드를 받을 겁니다. 그리고 바로 도커 컴포스 풀을 이용해 가지고요. 이것을 이제 관리를 해주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실행을 해주시면 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교재 이 화면 나온 대로 그대로 여러분들이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실행을 하고 난 뒤에 로컬 호스트 8888로 접속을 하시면은 이렇게 로그인 페이지가 나오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요걸 그 앞에서 제가 설명한 대로 우선은 저희가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도커가 설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도커가 설치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도커 컴포스는 아직 설치가 안 돼 있네요. 자, 그래서 앞에서 여러분들도 설치가 혹시 안 되신 분 같은 경우는 앞에 설명한 대로 sudo apt 업데이트를 하셔가지고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sudo apt install docker.io라고 해가지고 요거 저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지만은 아마 업데이트를 하는 과정에서 또 한번 설치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sudo apt update 그 docker.io 요것을 실행을 해서 그 환경을 예, 구성하도록 할 것이고요. 요게 설치가 되면은 이제 sudo apt install을 이용해서 docker compose 환경까지 여러분들이 설치를 해주셔야 하는 겁니다. 혹시 도커 컴포스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나 도커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좀 공부를 별도로 해주고 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sudo docker 그 다음에 이제 컴포스 이라고 해서 이렇게 설치를 하도록 할게요. 두 개는 다릅니다. 예, 도커 컴포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그런 컨테이너들을 연결을 해서 관리할 수 있는 예, 그러한 도구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도커 같은 게 앞에 설치했던 것을 이제 도커 엔진입니다. 그래서 도커가 설치되고 난 뒤에 도커 컴포스가 설치가 되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다른 명령으로 우리가 관리를 해줍니다. 자, 그러면은 앞에 교재가 나와 있는 대로 저희가 이것을 저는 예, 카피를 해가지고 그대로 수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YAML 파일을 다운로드 받도록 할 것이고요.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네요. 우선은 저희가 mkdir을 이용해서 cr-api라고 해서 하나 좀 만들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도커 여러분들이 컴포스라고 해가지고 YAML 파일을 관리를 할 때는 웬만큼 하나 다른 디렉토리에서 관리를 해주실 것이 좋아요. 예, 그래야만이 여기 안에서 좀 관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도커 컴포스 YAML 파일을 우리가 다운로드 받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docker compose pull 이라고 하는 명령으로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실행을 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관련된 이미지들, 한마디로 이제 docker compose의 YAML 파일하고 관련된 다양한 이미지들을 다운로드로 받습니다. 물론 이제 마이너스 그 뒤에서 바로 실행을 하셔도 되는데 이미지가 워낙 크다 보니까 우선은 이미지들을 다 다운로드를 받고 실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용량들이 상당히 크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미지들이 지금 있습니다. 관련된 것들을 웹, 워크샵, 커뮤니티,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것들, MongoDB, 그 다음 PostgreSQL라고 해서 아까 앞에서 설명했던 대로 이 웹 서비스들을 API 웹 서비스를 구성하는데 다양한 컨테이너들을 다 연결을 해가지고 얘가 이제 사용을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을 우선은 이미지를 다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한번 YAML 파일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냥 뭐 실습 하신다면 굳이 뭐 살펴볼 필요가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요거는 YAML 파일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깁니다. 예, 굉장히 길죠. 왜 그러냐면 이제 앞에 다운로드 받았던 저희가 이미지들을 얘가 이제 원활하게 다 동작을 시키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환경 설정들이 다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키값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볼륨을 저장소를 잡아서 별도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의존성 관련된 부분들도 다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설치가 되고 난 뒤에 서로 이제 헬스 체크를 하는 그런 구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쭉 살펴보시면은 거의 다 데이터베이스하고 다 연결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다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요거에 우리가 실행을 하겠죠. 네, 실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했던 대로 명령어 요것을 그대로 저는 이제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마이너스 F 옵션을 붙일 이유는 없고 그냥 점이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왜냐면 docker compose YAML 파일이라고 하는 것들이 기본 예, 기본 그 파일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F 옵션 하지 말고 점이라고 해도 예, 똑같이 실행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다 돈이라고 떠가지고 실행이 create라고 나옵니다. 컨테이너가 실행이 다 정상적으로 우리가 생성이 됐다라는 소리겠죠. 예, 생성이 됐다는 소리고 좀 기다리셔야 합니다. 지금 관련된 이제 그 도커 컨테이너 드라이버 같은 네트워크 드라이버 같은 거나 볼륨 같은 거나 다 설치가 되어 있고 얘네들이 다 정상적으로 이제 동작을 할 거거든요. 컨테이너가 동작을 하고 난 뒤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척에 되는 동안에 나중에 다 되고 난 뒤에 이제 확인하셔도 되고요. 중간에 지금 현재 보면은 아까 CR API 쪽으로 이렇게 가셔가지고 docker compose 그 다음 ps 명령어를 이렇게 수행을 하시면은
지금 현재 동작이 되면은 이렇게 PS 이쪽을 하나 더 콘솔을 하고 난 뒤에 동작을 시켜주세요. 얘네들이 현재 동작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 콘솔을 들어가서 터미널 들어가서 저희가 도커 컨버스 PS 명령으로 수행하시면은 이렇게 다 정상적으로 지금 스타팅 해시 체크하고 있고 업이 다 되어 있죠. 예,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되셨나요? 자, 다시 한번 제일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하도록 할게요. 이게 시간이 꽤 걸립니다. 그래서 CRAPI 웹까지 동작을 하는 것을 확인해야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도커 컴폴스 PS 명령으로 수행을 했을 때 아까 8888로 동작이 된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쪽 보시면은 CRAPI 웹이라고 하는 애가 이렇게 동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HTTPS로 동작하고 있는 애는 8443, 그 다음에 이제 8888 이렇게 동작을 하고 있어야 돼요. 웹어 현재 연결이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웹 브라우저를 여신 다음에 로컬호스트 8888 하시면은 이제 로그인 페이지가 이렇게 나오는 것을 예,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도커 컴폴스를 이용해서 이렇게 하나의 CRAPI로 되어 있는 API 서버로 되어 있는 하나의 정보들 그웹 서비스를 구동을 했고요.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이제 복잡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뒤쪽에서는 저희가 직접 회원가입을 통해 가지고 회원가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로그인을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할 겁니다.